배추를 한두 포기씩, 그러니까 한 조각, 두 조각씩 가져가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포기김치 할때 이거 무치는 것도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서부터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앞에서부터 합니다. 마치 색깔을 예쁘게 칠하듯이 골고루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치의 그 골고루 맛이 달라져요. 네, 우리 어머니는 더 예쁘게 잘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기다 묻힌다면 어머니는 여기다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 하나도 안 보이고 있네요.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묻히는데 결국 이거는 중요한 건 골고루 묻혀야 되는 게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최근 6년 동안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매번 차려주지 못하니까 남편이 꺼내 먹어야 되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마치 막김치처럼 이거를 잘라서 버무립니다. 그렇게 다 담아 놓으면 도마에서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원래 이거 포기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싸서 이렇게 묶어서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놔야 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다 놔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고요. 지금은 반토막 내서 이렇게 구고, 얘를 이렇게, 안 보이나요? 이렇게 잘라서 양념과 함께 버무립니다. 김치는 최근 6년 정도는 안 했어요. 약간 그 짠맛이 있는, 약간 맛있네요. 네. 오늘 배추도 맛있었어요. 워낙 많아서 반반씩 버무려야 될것 같아요. 포기의 반.
9포기, 포기 한 포기를 나눴으니까 18개의 조각 중에 9개의 조각. 그리고 양념의 반을 저어서 이제 버무려서 마무리합니다. 골고루 비벼요. 어차피 포기김치때 또 예쁘게 골고루 칠해야 되는 것처럼 이 막김치도 이렇게 합니다. 포기김치 변형 막김치입니다. 이렇게 골고루 버무려서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넣으면 되는데요. 만약 이럴 때 내가 더 빨강색을 원한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적당히 조금 넣고, 이럴 때 멸치액젓이나 그런 본인이 좋아하는 액젓을 집어넣으면서 약간 버무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김치가 다 익었을 때 싱겁다 그러면은 이게 다 익어서 꾹꾹 눌러보면 물이 좀 층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짝 더 액젓을 더 첨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짜다 그러면은 저는 그 포기김치 때 어렸을 때그 무의 그 쪼가리들이 되게 싫었습니다. 물론 깍두기나 무김치, 무생채 뭐 이런 건다 좋아하는데 그 포기김치 속에 있는 무채 그거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무채는 잘안 넣고요. 무를 넣을 경우에는 간이 맞았을 때는 보통 그냥 무를 잘라서 포기김치 사이사이에다가 물을 이렇게 원형으로 잘라서 한 1cm 두께로 넣어서 넣어놓고요. 만약에 적당한 간일 때는 그거를 그 양념소금에다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요. 이게 짤 때는 그거를 켜켜이 넣으면 그 김치의 짠맛을 줄여줍니다. 그래서 짠 김치를 만들었을 때 줄이는 거. 그리고 요렇게 지금 이런 막김치 할 때는 오이 소박이처럼 오이를 조금 굵게 잘라가지고 집어넣으면 그게 짠맛을 없애줍니다. 김치를 만들었을 때내 입맛과 달리 짜게 됐거나 싱겁게 됐거나 할때그 조제를 하는 게 사실 김치의 가장 중요한 거고, 김치란 자기가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야기꾼의 김치입니다. 그리고 내 남편이 워낙 좋아하는 그 오로지 그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고, 사실은 뭐 김치 전혀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제 김치를 이렇게 대접을 했을 때 너무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치라는 것은 그 사람 입맛에 맞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김치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아워포기는 저한테도 좀 무리입니다. 그리고 찍으면서 하려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저는 보통 3포기는 굉장히 쉬워요. 3포기 아니면 5포기 이 정도 합니다. 근데 물론 작년에 김장 대신에 10포기씩 3번 해놓고 30포기 해놓고 있었는데 그때는 좀 뿌듯해요. 근데 보통은 3포기 내지 5포기 아니면 3포기씩 묶음 하니까 6포기 정도. 이 정도가 저기 괜찮은데 9포기는 조금 힘드네요. 그러니까 촬영 때문인지.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이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그릇에 담아서 꾹꾹 눌러서, 저의 경우는 날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실온에다가 하루 정도 있다, 그러니까 오늘이니까 내일 이 정도에 나그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에 넣습니다. 그래서 먹는데 급하게 내일 갑자기 가면 그 전에 넣기도 하고, 그런데 덜 익었잖아요. 그러면 상온에 다시 꺼내놨다가 익혀서 넣습니다. 저는 숙성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 아워포기 배추김치 끝입니다. 이제 설거지 해야 되겠습니다.
세 통으로 보이지만 두 통인데 조금 널널하게 담은 겁니다. 아, 포기. 우리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겠죠? 예. 이야기꾼님, 이야기꾼 표의 김치입니다.